이렇게 내가 알던 세상이 끝을 고하고 세 명이 온다?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 세상이 열렸다. 시작은 릴리트와 이나리우스였다. 성역의 창조주. 둘 다 인류를 놓고 뒤틀린 계획이 있었다. 릴리트는 특히나 구원은 빛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악마의 피를 마신 방랑자였다. 릴리트와의 결속이 그녀의 계획을 밝혀낼 열쇠였지. 다른 이들도 대의에 합류했다. 나 로라스와 내 오랜 친구 도난도, 그리고 내일을. 일이 다르게 풀렸다면 좋았을 텐데. 릴리트는 인류를 강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을 원했다. 이 열쇠는 단순히 지옥의 문만 여는 게 아니다. 미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지. 아버지인 메피스토를 삼키려 들었지. 증오의 군주, 그가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아직 나약하고 무방비하구나. 저항하기 전에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 릴리트가 성공했다면 모두 끝장이었다. 릴리트를 따라 지옥으로 가야만 했지. 천사 이나리우스와 빛의 대성당도 악마의 흔적을 쫓았다. 미친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세. 그 멍청이는 릴리트를 죽이는 것을 운명으로 여겼다. 천상은 더는 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와중에 운명의 씨를 당기는 또 하나의 힘이 있었다. 메피스토 자신이었다. 그는 방랑자가 릴리트를 쫓을 수 있게 전령을 보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지. 너희의 행동이 너희와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 현명히 선택해라. 레이렐이 대신 메피스토를 가두었다. 그 행동으로 릴리트가 그토록 갈망하던 힘도 훔쳤지. 악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분노는 확실하지만 그것 말고 회한, 슬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릴리트는 섬뜩한 미래를 경고했다. 나 없이 넌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레이렐은 메피스토를 소멸시키려 떠났다. 뜻은 옳았으나 홀로 지기에는 끔찍한 짐이었다. 릴리트는 쓰러졌으나 지옥과의 전투는 막 시작된 것이었다. 예야, 괜찮니? 이런, 힘들어 보이는구나. 자, 진정하거라, 예야. 내가 도와주마. 도와주마! 내일에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아니, 엄마. 하지만 이 짐은 저 혼자 짊어져야 해요. 아카르트의 무덤으로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보렴, 스스로를 해치고 있잖니.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있단다, 우리 아가.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참 기특하기도 하지. 그래도 이젠 전부 포기해라.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역시 네 놈이었어. 노라고 안 되지. 네가 내린 선택이니까. 미리 경고하지 않았더냐, 아가야.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내가 통제해! 들고 있을 뿐이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